김지훈의 하체 통증 잡는 두 번째 특급 비법, 헐테이핑을 해라. 제가 미리 준비해온 이 테이프입니다. 이렇게 네 갈래로 잘랐거든요. 아, 이번에는 네 갈래로 자르셨네요. 아까 네. 두 갈래였으면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자르기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자, 이렇게 네 갈래로 잘랐고요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안 자른 부분부터 이렇게 벗긴 다음에 발 뒤꿈치에 붙여주십니다. 붙여주시고 그대로 쭉 올려서 맨 위에 콕 찍고 아 이렇게 길게 자르는데 역부족인데요? 네. 아, 그 역부족. 네, 제가 발이요. 네. 300이거든요. 300이에요? 네. 진짜요? 와. 진짜 지금, 왕발이시네. 그렇죠? 네. 그래도 이제 저기 탄력이 있으니까. 예. 요렇게 해서. 요렇게. 예. 끝난 거예요? 네, 여기서 하나 더 발바닥에 이제 하나 더 쉽게 한 7cm 정도 잘랐습니다. 그래서 발꼬락 바로 밑에 이제 횡아치인데요. 네. 이쪽 부위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. 몰랐네, 이망희 씨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예쁘네요. 예쁘다, 진짜 예뻐. 예쁘다. 뭐라고? 어, 그 저렇게 딱 붙이는구나 그냥. 우와. 신발 신는 거. 네, 이렇게. 진짜 신발 신는 것 같네요. 네,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네. 이 발등을 붙이겠습니다. 발등, 예, 발등 한 세 칸에서 네 칸 정도 자르시면 되고요. 네, 네, 그대로 발등을 이 발가락 바로 밑에 부분부터 그대로 붙여서 살짝 전면 발목 위까지 살짝 늘려주듯이 붙일 때 끝에 부분은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아, 그냥 그대로 붙이네요. 그리고 어렵지 않네요. 네, 마지막으로 예. 이 각 사람의 발목의 크기대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 발목을 감싸듯이 그대로 붙여주시면 와, 되게 보조 역할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. 예, 텐션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렵지 않네요 생각보다. 네, 그러니까. 한 번만 네. 외워두면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테이핑한 거 보시면 저는 자세히 보니까 약간 샌들처럼 투명한 샌들처럼도 네.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그 지지할 수 있는 곳을 테이핑으로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스를 쓰는 거는 조금 국소적이고 거기 진통제가 같이 있으니까 그 부위를 좀 급성으로 빨리 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테이핑은 조금 만성적으로 그럴 때 느슨하게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은 목발처럼 강하진 않지만 우리 약간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는 테이핑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잡아주는 거예요.